안녕하세요. 수다쌤이에요. 선생님과 오늘 함께하는 수업은 창의미술 수업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테라리움 속에 들어있는 작은 식물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꽃쌤과 함께 테라리움 식물을 만들어 봤을 텐데 선생님도 오늘 그림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테라리움은 원예 공예 중에 하나인데요. 테라리움이라는 뜻은 작은 병이나 밀폐된 용기에 식물들을 넣어서 키워보는 방법의 원예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그림을 통해서 테라리움을 만들고 식물들을 만들어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이렇게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텐데요. 테라리움을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안을 준비했어요. 자, 도안을 책상에 놓고 필름을 올리신 다음 홀로그램 테이프를 이용해서 따라서 붙여줄 거예요. 자, 홀로그램 테이프와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위쪽부터 아래로 붙여주세요. 자, 이쪽에 붙이고 눌러주시고요. 자, 또 붙이고 자르고 또 붙이고 가위로 자르시고 위쪽에도 붙이고 자르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라리움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시면 돼요. 자, 준비된 가위로 홀로그램 테이프가 밖으로 나갔어도 모두 잘라주세요. 테이프를 따라서 바깥선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테라리움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식물을 넣어 볼 텐데요. 선생님이 테라리움 안에 넣을 수 있는 식물들을 몇 개 그려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그리고 싶은 식물, 키워보고 싶은 식물 세 가지를 선택해서 지난 시간에 만든 색연필로 색칠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에 있는 식물을 한번 색칠해 볼 거예요. 연두 색깔, 초록 색깔, 파랑 색깔, 노랑 색깔을 이용해서 색칠해 볼 텐데요. 테라리움 안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식물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해 보고 싶어서 자, 위쪽에는 노랑 색깔로 칠하고 자, 선인장 위쪽에는 노랑 색깔로 칠해주고 옆으로 오면서 연두 색깔로 색칠해 줄 거예요. 그 다음 초록색, 하늘 색깔로 색칠해 볼게요. 자, 노랑 색깔과 섞여서 색칠해 줘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칠하고 싶은 색깔로 색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사인펜으로 빨강 색깔 꽃을 표현해 볼 거예요. 자, 빨간 색깔 사인펜을 꺼내서 위쪽에 꽃을 색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고 하나 더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자, 여기 불꽃같이 생긴 선인장을 색칠해 볼 거예요. 자, 핑크 색깔과 보라색, 연두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색칠해 주세요.
선인장이라고 해서 다 초록 색깔로 색칠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표현하고 싶은 색깔로 색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색칠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테라리움 안에 넣을 식물들을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위로 깔끔하게 오려주세요. 이렇게 테라리움 안에 넣을 식물들을 색칠한 후에 오려주시고요. 이제 테라리움 안쪽으로 붙여주실 건데요. 우리 친구들 식물들이 그냥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색깔 흙을 넣어서 식물들을 올려 붙여주실 텐데요. 자, 선생님이 도화지를 한 장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테라리움 뒤쪽으로 넣고 끝을 맞춰주신 다음 양쪽에 나오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바닥을 맞춰서 올려놔 주시고요. 테라리움을 따라서 도화지를 따라서 오려주세요. 자, 지금 오리는 도화지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흙으로 색칠해 줄 거예요. 자, 다시 분리시킨 다음 선인장은 우리 친구들 사막에서도 잘 자라죠. 그래서 색깔 모래에다가 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도화지에다가 색깔 모래를 쌓은 것처럼 색연필로 여러 가지 색깔로 색칠을 해볼 거예요. 자, 위쪽은 선생님이 핑크 색깔로 흐리게 색칠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래 쌓는 것처럼 층층이 쌓을 텐데 꼭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색칠을 해주세요. 색칠해주고 그 다음 노란색도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고 우리 친구들 사인펜으로 작은 점을 찍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알들도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모래알들은 테라리움 뒤쪽으로 붙여주실 텐데요. 자, 우리 만든 테라리움을 뒤쪽으로 놓고 자, 도화지 양쪽 끝에 봉해풀을 바르셔서 자, 이렇게 테라리움에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테라리움 아래쪽에 생모래를 색칠해서 붙여주셨으면 이제 안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오린 식물들을 붙여줄 거예요. 이때는 식물 뒤쪽에다가 공예풀을 바르셔서 테라리움 모래 위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공예풀을 살짝 바르시고 자, 테라리움 끝쪽에만 공예풀을 붙였기 때문에 테라리움 안쪽으로 식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살짝 벌려주시고 식물을 넣어서 붙여주세요. 또 하나 더 식물 아래쪽에 공예풀을 살짝 바르시고 테라리움 안쪽에 넣어주세요. 또 하나 더 식물 뒤쪽에 공예풀을 바르시고 모래, 생모래, 우리가 만든 생모래 위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미니 테라리움이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만든 테라리움 위쪽으로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작은 실을 하나씩 넣어줬을 거예요. 이 실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테라리움 뒤쪽에 올리신 다음
홀로그램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자, 바깥으로 나온 테이프는 가위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창의 미술 첫 번째 수업, 테라리움 속의 식물 만들기 수업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한 세 번째 수업으로 테라리움 식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테라리움 식물은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만든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만든 작품들 서로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